제가 지난 그 부활절 이후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8세에서 10세 아이들이 섬기고 있는 유년부 전도사 문금희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로 우리 은강교회 유년부 아이들과 매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며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소영 전도사님께서는 은강교회 영화부를 깜찍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가장 기초를 다지는 부서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유년부를 어떻게 잘 소개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강교회 유년부를 역시 깜찍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둥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말씀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앙의 뼈대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서 기둥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아이들이 신앙의 뼈대를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기도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자리 될줄 믿습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많은 비와 태풍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도 무더위는 우리를 지나가지 않았으며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태풍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삶은 매년 자연재해인 태풍과 풍랑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예기치 못하게 또한 빈번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질병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아픔과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이런 일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고민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풍랑 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서 육지에서 수리다 떨어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고난을 당하다라는 단어는 퀴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큰 물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만큼 극심한 고난이었고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오지 않고 우리를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쉴 새 없이 계속 밀려오는 큰 물결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모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고 할까요?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이 시간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풍랑 속에서 공경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공경당하는 것을 아시고 물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어때야 합니까? 공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고 환호해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으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형체를 한 존재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목격하고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함께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전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아마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반응을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서입니다.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하는 것에 더 나아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바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자신이 바다를 걷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그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바람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1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보고 불어오는 바람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니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기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도 시선을 두고 바람에도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두려워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볼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풍랑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바라볼 때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풍랑은 나를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내가 걸어갈 바다가 됩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런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은 그 무엇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쳐 평안해졌습니다. 그러기에 풍랑과 같은 인생의 시련에도 바람과 같이 우리를 흔드는 모든 문제 요인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풍랑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풍랑과 같은 인생의 시련, 고난, 환난, 역경과 같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난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은 어떠한 부요함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관계적인 기품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37절의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써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흔드는 근심, 걱정, 염려와 같은 모든 두려움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의 풍랑, 현실의 바람, 바다가 있어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외로움이라는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저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관계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제게 오셔서 함께 계시며 제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 인생에서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눈물만 흘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게 오셔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삶의 풍랑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외로움은 예수님이 있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외로움은 제가 걸을 수 있는 외로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를 흔드는 관계라는 바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니 저를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만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풍랑을 통하여서 저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결코 풍랑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풍랑이 있다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풍랑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결국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더 거해서 예수님만의 소망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풍랑은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풍랑이 오며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풍랑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